LA 교민들이 가장 애청하는 프로그램이고요. 참고로 저희 어머니도 가장 좋아하는 아침 프로그램입니다. 우리 라디오 코리아의 아침마당이네요.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. 라디오 코리아 아침마당 최고의 진행자 우우처마 김혁준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나오실 때 다시 한번 여러 같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 옆에 서 있는 파트너의 우정아 씨와 아침마당을 진행한 지 지난 11월로 11년이 됐습니다. 그리고 12년째로 저를 보고 있는데요. 고맙습니다. 이 부분에서 박수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. 해를 거듭할수록 한해 안에 해를 거듭할수록 저희가 군에 넘치는 대접을 받고 있어서 한사회에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상은 그 빚을 잊지 말라는 말씀으로 알고 받도록 하겠습니다. 부족한 사람들에게 귀한 상을 주신 영팀 이사장님, 제임스 회장님, 그외 한유의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저희들의 작은 대중이지만 한인사회를 섬기는 봉사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제 옆에 서 있는 파트너한테도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참조로 제 옆에 서 있는 우정아씨는 박수가 없으면 말을 안 합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정아씨를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귀한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침마당 진행하는 우정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더욱더 목소리에 진심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